아니, 수고하십니다. 무슨 일이십니까? 아, 이제 지난번 폭행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. 예. 아, 근데 뭐 어디 가십니까? 아, 예. 아무래도 제가 여길 떠나야 될 것 같아서요. 갈 때는 정하셨고? 다행히 저 같은 놈을 써주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여기서 좀 멀긴 하지만 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. 아이고, 괜히 애먼 사람 하나 떠나보내네. 맘 잡고 잘 살아보겠다고 왔을 텐데. 그러게요. 요새 뭐 좋은 일 있어? 티 많이 나냐? 내가 어제 좀 반가운 얼굴을 만나고 와서 그런가? 예.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. 너 이 새끼 너 지금 어디야? 왔구나, 꼬맹이. 너 미쳤어? 많이 컸네, 꼬맹이. 너 뭘 믿고 이렇게 요즘 막 나가? 이런 씨.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입니다.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. 진짜 그 개또라이 새끼만 아니었어도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건데 진짜.